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eason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it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Hey Jude, don't be afraid.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아침입니다. 어제 밤 새도록, 이제 제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하여튼 새벽녘까지 그 태풍 힌남노라고 온다고, 태풍이 온다고, 막 계속 방송에서 떠들고, 뭐, 핸드폰 나타나고 해서 제 나름대로 태풍 그 오는 시간에, 예, 음악이나 좀 해보자 싶어서 그동안 안 하던 노래도 불러보고 한다고 잠을 사실 늦게 잤어요. 자,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왜 Hey Jude를 부르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뭐냐? 사실 그 제가 이 기타를 치면서 팝 오랫동안 팝송도 많이 좋아했지만은 제한테 아킬레스건이 딱 있는 곡이 Hey Jude하고 비틀즈의 이 노래도 물론 폴 매카트니 비틀즈가 불렀지만은 Hey Jude 하고 그 다음에 그 Let It Be 하고 두 개를 노래는 다 알아요. 악보를 보면 다 불러요. 부르는데 가사가 도대체 왜 외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게 그거 같고 만일 Let It Be 같으면 여러분 뭐 아실 겁니다. When I'm by myself in time of trouble Mother Mary come to me. 아, 내가 너무 높이 잡았나. Seldom time of trouble, Mother Mary come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글랄랄랄 막 있는데, 막 지금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이제 두 곡을 가지고 제가 자주 부르면서도 악보를 안 보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매전, 노래할 때마다 Hey Jude하고 저 Let It Be하고 또 한 곡 더 있다 참. 그게 뭐지? 그거 The Box 그 사운드 그 뭐야 저 사이먼과 가펑크 The Box 근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거는 뭐 크게 뭐 가사 내용도 그랬어. 그런데 Hey Jude는 이제 그 이 저 이 비틀즈가 이제 전성기가 지나고 와해 되고 난 뒤에 그 뭐 존 레논이 본처하고 인연을 하고
오노요코라는 일본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그런데 존 레논이 전체한테서 난 애가 이제 그 그러니까 뭐 리틀 존이죠. 리틀 이제 존 그 존이죠, 그죠? 쉽게 해서 그 어린 아들한테 이 아버지의 친 같은 음악 멤버인 폴 맥카트니. 이것도 폴 맥카트니도 발음을 또 들어보니까 폴 맥카트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폴 맥카트니. 그래서 이제 지어졌던 노래다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노래 아시죠? 앞에 잘 몰라도 내 친구들도요. 내만 보면요. 야, 헤이주도 한번 불러줘봐. 나, 나. 가지고 실제 이 방송 이 노래의 그 영국 방송에 나온 걸 보면요. 이 노래 한 곡이 한 9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9분 동안. 근데 한 뒤에 한 4, 5분간은 관중들이 전부 일어나서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주디 후렴구가 이제 노래가 이제 유명해졌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팝송을 공부할 때 팝송은 뭐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하면 좀 낫겠지.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한다고 발음 좋다고 잘 부르느냐 하면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하고자비 하는 건 의지잖아. 의지. 아, 하고는 싶은데 내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 잘 부르고 싶은데.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밤 이제 늦게까지 조용한 시간에 유튜브에서 요즘 팝송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죠? 몇 사람 근데 아주 유능한 사람 몇 사람 있더라고. 뭐 지니 방송국도 있고 뭐 또 이건철 TV인가 뭐 두 개 있던데. 첫째 영어를 해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팝송은 아무리 노래를 팝송은 좋다 그래도 그 노래가 가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 우리가 모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앞에 이 카메라를 빼서. 제가 직접 촬영하니까 카메라를 빼서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자, 보이죠? 화면 보이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인쓰는 걸 제가 뭐냐면 그냥 영어 단어가 이제 몰라서 썼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 이게 영어란 자체가 그냥 단어가 가지는 의미하고 단어가 가진 의미하고 팝송에서 그 일종의 그 함축된 의미로 나온 그 문장하고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사전적인 저도 옛날에 팝송 공부할 때는 사전을 가지고 막 영어 사전을 찾아서 하나 밑에 달고 그렇게 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또 옛날은 그렇게 했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 너무 좋은 시대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이러한 노래의 기원, 노래의 유래, 노래의 이 노래는 어떻게 팝송을 발음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아까 이야기했죠. 폴 우리는 저 비틀즈의 멤버인 이 사람을 폴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 이러는데 폴 맥카트니 이렇게 그래 이런 것도 그냥 알아놓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헤이 줏 제가 이 노래가 중학교 때부터 제가 따라 부르단 말입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you know, to your heart. 또 이제부터 갑자기.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봐요. 이 중학교 때 제가 불렀던 이 영어가 그대로 이래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이라서 했는데 그 뒤에 가서 And anytime you feel the pain, 쉽게 해서 매번마다 네가 고통을 느낄 때, Hey, Jude, refrain. Refrain 이 단어를 또 사전 찾고 막 이랬다고. 그런데 여기서 뜻을 보니까 그냥 말로 그만해라. 고통 그거 생각하지 마라. 멈춰라. Stop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영어 단어도 여러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Don't carry the world. 이제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carry는 옮긴다. world, 세상을 옮긴다. 그래서 Don't carry world. 네가 세상을 옮기지 마라. 그 다음에 해놓고 뭐 그 다음에 upon your shoulder, shoulder라는 거 알잖아 우리 shoulder 여기죠 어깨니까 그죠? 네 어깨에 upon 올라와 있는 그 무게, 그 짐 무거운 세상을 옮기지 마라.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그냥 직역했는 거하고 그 영어 팝송에서 가져다 주는 그 의미를 내가 알아야지 노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팝송은 제
여러분 이제 혹시 팝송 나오고 싶으신 분, 이 단어 발음에만 너무 한계한 게 뭐 예를 들어서 Don't make it better, take a sad song and make 이런 데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거는 자꾸 부르다 보면 영어라는 것을 자꾸 부르다 보면 발음이 자기도 모르게 축약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다 발음할 수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박자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발음이 좋아지고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태생적으로 한국 사람이나 저같이 경상도 사람의 억센 영어 발음은 절대 못 고칩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나는 내가 살 때 여러분이 팝송을 알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그 노래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노래의 가사까지 다 준 거. I have a dream. 하면 그냥 내가 그냥 뭐 꿈을 뭐 나를 가진다. 그냥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그 팝송의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인지, 예, wonderful tonight. 왜 오늘 밤이 그렇게 화려했는지 그 내용 자체를 영어 가사를 한번 쫙 내가 사전 찾기 싫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다 보고 몇 번 반복해서 보고 그래서 저처럼 이봐요. 빨간색으로 이봐요.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봤죠? 지금 보이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영어 단어 해석을 막 해놓은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해보니까 말 수월하더라. 이걸 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해보니까 이렇더라. 안 되려 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팝송을 부르고 싶은데 팝송은 내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팝송을 뭔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데 어찌 할 줄 몰라서 잘 못 부렸다는 사람은 영어 단어는 중학교 정도만 나옵니다. 여러분 중학교 이상 다 나왔잖아요. 중학교 정도만 나오면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노래가 가져다 주는 전체적인 의미, 이 의미가 뭐라고 하는지 Don't make it better,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주드야, don't make it better. 뭔가를 나쁘게 만들지 마라. Take a sad song. 만일 그 어떤 슬픈 노래가 있다, take 가졌다면, 슬픈 노래를 받았다면 and make it better. 그를 더 좋게 만들어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에서 여기서 직접 그 번역해주고 의역해주는 사람들의 내용을 알고 이걸 딱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도 그렇지만 결국은 노래란 게 그 기타 치고 노래한다는 게 악보만 있고 음표만 악보에서 음표 있고 쉼표 있고 뭐 코드 있다고 이게 노래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그걸 주장하거든. 제 강의에서 그런 주장 많이 하죠. 어떤 한국 노래도 그 노래가 가져다 주는 그 노래의 의미가 뭔지 그 가사의 중점 그 저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노래를 가사를 외우고 하면 저는 요거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외울 생각입니다. 오늘도 손님 찾아오고 해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노래를 다 외워서 다 외운다기보다는 가사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다 알았어요. 어젯밤에도 불러보니까 다 되겠더라고. 악보 없이 이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내 입에서. 그래서 한번 제가 밖에서 야외에서 잔디밭에서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악보 없이 한번 부르는 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팝송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